교도님들의 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매거진 원 지역교당 소식입니다. 강원교구청 춘천교당의 신축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교도님들의 합력으로 강원교구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에서 열린 신축 기공식에서 춘천교당 강인수 교도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춘천교당 교도들은 약 10년 전부터 원기 100년을 향한 춘천교당의 비전을 세워왔다고 하는데요. 원기 99년 1월 김덕관 교무가 부임하면서 강원교구와 춘천교당 신축불사 500일 기도를 시작으로 교구청과 교당 신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6년 3월에는 춘천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는 등 수정작업을 마쳐 마침내 건축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기공식에서 강인수 교도회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강원교구청 신축불사가 강원교군의 교도들과 원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 함께 정성을 다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쁨의 불사가 되길 염원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두 번 더 떠서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경술 국지일,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우리 민족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106년 전 치욕스러운 조약이 조인된 곳은 남산의 통감건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된 곳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경술국지의 상징이었던 남산 통감관저터에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공원이 바로 이 자리에 조성돼 공개됐습니다. 106년 전 경술국지의 바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의 제막식을 소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은 기억의 터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는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조성됐습니다. 은덕문화원의 이선종 교무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원불교 출가 제가 교도들이 참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자는 추모공원의 조성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제막식에는 김복동, 길원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초대돼 참석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두 개의 미술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을 디자인하고 두 개의 미술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만든 이목상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을 기억하는 정신을 담고 어린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은 율동으로 할머니들이 화해의 제스처를 좀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 율동이 세상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저 세상 우주 끝까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가 피해자들을 위한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반전을 이뤄낸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고 제막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매국노 이완용과 대라우치 통감이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 일제 강제 병합을 몰래 체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8월 29일을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그때 공표를 했었죠. 바로 그 장소가 이 기억의 터가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의 터가 왜 여기에 만들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북교구 연지교당에서는 법인절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입교식과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법포 수여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입교식은 이제 막 도를 지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원기 101년에 입교한 30여 명의 입교자에게 법명을 수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교식 이후 연지교당 학생회에서 활동한 후 전무 출신이 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2학년 김성재 교우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일구월심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장학금이 후진에게 수여되는 모습을 본 법사님들은 도반들의 훈훈한 법연이 계속 이어져가는 연지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장학금이 수여된 이후에는 법포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원기 80년의 문을 열어 아직은 젊은 교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지교당은 그동안 교도들이 쉴 새 없이 공부에 매진하며 법포인 배출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드디어 3명의 교도가 승급을 이루어 이번 법인절에 법포 수여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반들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축하를 전하는 자리에 원광대학교 정현인 교무가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의 자리에는 연지교당 어린이집 선생님들로 구성된 보은단이 줌바 댄스를 공연했고 청년회는 직접 안무를 만든 춤을 선보여 기쁜 날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서울교구 전농교당에서도 법인절을 맞아 법포 수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5명의 교도가 법포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명창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져 법풍 가득한 은혜 잔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공부와 사업에 큰 실적을 쌓은 교도에게 법포를 증여하는 법포 수여식이 법인절을 기념하며 전농교당에서 열렸습니다. 황도국 서울교구장은 설법에서 전농교당 법포인들의 법포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며 그들의 정진 노력에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5명의 법포 수여자는 감사문을 통해 원불교 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해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신은주 김금희 명창이 신나는 민요와 판소리 축하 공연을 펼쳐 기념식을 함께한 교도 및 교도 가족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법인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법동지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힘이 될 줄은 그것만